어느 교회에서 5살 된 어린아이가 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간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간 수치가 40 이하 정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100, 200, 300, 나중에는 1000, 2000, 3000, 4000. 우리 성도님들은 사천이 어느 정도가 간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간이 금방 거예요. 사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까지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서 5천, 6천, 7천까지 도달하니까 병원에서 희망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십시오. 라고 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가슴이 조금 내려앉아요. 저희 아이를 이제 어릴 때 수술을 세 번, 네 번 그렇게 했는데, 혹시 모릅니다. 라고 이 말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하면은 참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준비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 그날이 와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평소에 받은 성적표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도 괜찮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날이 오면은 두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시험은 평소에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어느 학생이 신학교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제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죽을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같이 합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같이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그러한 기도의 그 바람이 불었는지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일을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그러한 아이가 이제 간 수치가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딱 10일 만에 치유의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6대 부흥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에는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불길처럼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처럼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 또한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것,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온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온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말 제일 잘하는 그러한 문화국보부 장관을 지냈던 서울대 출신의 이화여대 교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분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막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이 75세에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니 이제 20일이 지난 후에 그의 아들 손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의대를 다니는 그러한 똑똑한 아들의 손주였는데 그 손주를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 버렸어요.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교회에서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 20일 만에 그 귀중한 손주를 데려가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령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내 딸을 붙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손주를 데려가도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한 번의 능력이 7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일순간에 녹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당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 위치에 당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 위치에 당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내가 그 기적의 현장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지금 이 사건은 210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 앞에서 펼쳐진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라고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비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가슴으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떠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떠한 교회 성도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 하나를 팔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이 열정을 같이 겸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